셋째,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법도와 명령을 지킨 것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정직한 사람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왕을 평가할 때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을 평가할 때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결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삶의 면면을 헤집어 보면 모두 부끄러운 뿐이고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다시는 그 죄를 되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죄를 자복함으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으면 복이 되지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일생 동안 그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하며 무거운 죄짐에 눌려 한순간도 평강이 없습니다.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나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생애 최후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은 잊어버린 바 되나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그 악이 기억을 일으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버리운 자가 되기 전에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복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천지의 대주재이십니다. 실로 광대하신 하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처럼 사랑을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세 시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요.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14대이며 제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입니다.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통일왕국의 형성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까지는 116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에 단 5절로 압축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과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살펴보므로 본서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속사적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속사적 경륜이 각 인물들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람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장자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로 형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쌍둥이 형제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쌍둥이인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에 홍사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탯속으로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람은 아버지 헤스론이 첫 부인을 통해 낳은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아들 여라무엘 대신에 둘째 아들 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누차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결코 인간의 공적이나 물질, 권력, 명예, 학식,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와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족보 형식의 틀을 깨고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게다가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찮게 취급되었던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의 차별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의롭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선민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의 구원자이십니다. 비록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의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살아있는 믿음이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발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세 여인은 선민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이어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다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인 유다가 언약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거룩한 믿음과 의로운 행위로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계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기울어가는 유다의 가계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말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였으며 창문에 붉은 줄을 메라라는 두 정탐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자기 나라 여리고가 장차 망할 성임을 깨닫고 여리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신앙인물이 되었습니다. 룻은 남편 잃은 과부요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은 여인입니다. 본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동침하여 낳은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던 이방 민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권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룻은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복잡하고 지나온 삶의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보다도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세 여인은 믿음으로 목숨을 건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굳건하였기에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세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크나큰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이들의 목숨을 건 살아있는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우주적인 선포로 시작되고 있으며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메시아적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등장하는 너를 인하여와 그를 인하여는 내 안에서와 그 안에서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자손과 내 씨는 단수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함으로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역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할 한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보다 견고하게 재확인되고 새롭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2.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으로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는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약 세우시는 것을 등불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맺으신 언약은 곧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언약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영원히 타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한 것이기에 약속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이 한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굳게 세워진 것이며 결코 파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시편 89편에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맹세하신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며 이것을 가로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그 언약의 성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후손들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3.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 언약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고 그 경륜을 이루시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아기, 한 아들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 경륜이 압축되어 표현된 구속사의 정수입니다. 경이로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은 히브리어 키나로 열정, 질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강권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고장난 만유를 회복하시는 우주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통 이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이 열심의 등불이 신구약의 언약들을 통하여 밝히 비추어졌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이르는 곳곳마다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수많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마침내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그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상천하에 그 어떤 권력과 대적들이 강하게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6절에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산들은 바산의 산맥을 이루는 여러 산들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고 그 성취를 방해하며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은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높은 산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지으셨고 그 장엄한 위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높은 줄 생각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불신앙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6절에 시기하여 보는 요는 히브리어 라차드로 이것은 질투하다,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 견눈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바산의 산과 시온산과의 싸움은 당연히 바산의 산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국 시온산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용사의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시온산이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산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높은 산들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언약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총동원되어 대적할지라도 뜨거운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백성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악이 사로잡혔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언약의 등불과 함께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적 경륜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과 언약의 등불이 어서속히 성도들의 가슴과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